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김건희 특검 받아라와 총선 이후 실시 둘다 과반인 국민 여론이라는 제목입니다. 본지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63%로 조사됐습니다.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제안대로 여야 합의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수사를 내년 4월 총선이 끝난 직후 시작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5%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. 종합해보면 특검을 하되 보다 공정하게 특검을 구성하고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라는 게 국민 다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. 특검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결혼하기 전인 10여 년전 있었던 일입니다. 문재인 정부 검찰이 1년 반 넘게 강도 높게 수사했지만 김 여사 관련 혐의를 찾지 못했습니다. 이런 사안을 더 수사해야 한다며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. 김 여사 관련이면 뭐든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했고 수사 기간도 총선을 치르는 4월 10일까지 이어지도록 했습니다. 이렇게 무리한 특검이지만 거부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높은 것은 그만큼 김 여사를 믿지 못하는 국민이 많은 탓입니다. 대통령 선거 때는 내조만 하겠다고 했는데 선거 후김 여사의 처신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. 특히 최근 불거진 명품백 문제가 특검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공감대 형성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. 민주당이 총선 여론 몰이에 초점을 맞춰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검법은 대통령이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다만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도록 설명해야 합니다. 그동안 대통령실은 김 여사 관련 사안에는 대체로 함구해 왔습니다. 최근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도 따로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. 이런 일들이 쌓여 김 여사에 대한 오해를 키워온 측면도 적지 않습니다. 윤 대통령이 진솔하게 이해를 구하고 총선 이후 특검 실시를 약속한다면 민주당의 특검이 선거 정략임을 짐작하고 있는 국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. 김 여사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뒷받침할 제2부속실 설치, 대통령 주변을 감시할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함께 약속하는 것도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.